안녕하세요, 데일리콤입니다. 이번에도 AMD 시스템을 한번 조립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이번 컴퓨터도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이고요. CPU는 라이젠 5 2400G 내장코 있는 거죠. 2400G 모델에 메모리 4기가 2개, 8기가 SSD는 마이크론 MX500 250기가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A320 S2H 디서브 DVI HDMI 이 세 개의 포트가 전부 있어요. 전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합니다. 파워는 마이크론 쿨맥스 500 사용하고요. 케이스 사무용 케이스로 픽셀 케이스 사용합니다. 사실 그 전에 2200G 모델을 보신 분이 계신데 CPU를 조금만 하나 더 위에 올려달라. 2200도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2400으로. 최근에 AMD CPU가 계속 한 대씩 나가다 보니까 계속 AMD CPU로 또 조립을 하게 되네요. 사실 여기 앞에 POP AMD 가격표를 좀 붙여놨어요. 그래서 그런지 고객분들이 AMD를 또 주문하지 않나 싶고요. 저희 상단 테이블에도 AMD POP 붙여놨고 점점 인텔보다는 AMD가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네요. 자, 그러면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무용 구성품이라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없어서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은 완료됐습니다. 이번 사무용 PC도 이렇게 마무리되고요. 윈도우 설치하시고 메인보드 칩셋 드라이버, 그래픽카드 내장 코어 드라이버 최신 버전으로 꼭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고요. 최근에 ATI에서 칩셋 드라이버들이 계속 버전업되고 있어요. 가장 마지막 버전 꼭 최신 버전으로 드라이버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피곤한지 목이 자꾸 막히네요. 목이 자꾸 메이네요. 아, 목소리가 변하는 것 같네. 자, 그럼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이렇게 사무용 PC 한 대가 세팅이 됐습니다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